이번에는 목을 가장 중요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기립근인데요. 이 기립근이 약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또 어깨, 견비통이라고 하죠. 어깨 통증에 시달리게 되십니다. 사무실에서나 집에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너무 아프다, 고통스럽다. 약보다 먼저 찾으셔야 될것 간단한 밴드 또는 간단한 공으로도 할수 있는데 먼저 수건이나 스타킹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자, 이렇게 넓게 펴서 이 부분을 머리 뒤쪽에 가장 튀어나온 쪽에 갖다 대시고요. 네, 이렇게 잡아서 이때 중요한 거는 팔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. 머리로 이 밴드를 처음에 밀어주세요. 뒤쪽으로. 그렇죠. 자, 거기에서 한번더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팔로 당기실게요. 네, 이때 머리가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이목 기립근입니다. 이 기립근이 강화되어 목 일자목을 치료하실 수 있고 또 견비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. 자, 둘, 셋, 천천히 제자리. 자, 제자리를 할때 보셨죠? 이렇게 살짝 목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 다시 한번 천천히 당기고 내 목을 먼저 뒤로 민 상태에서 팔로 당겨주시면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육, 목 기립근, 그다음에 어퍼 트라페지우스 이 위쪽에 있는 승모근 사용하시면서 목 일자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한번더 호흡하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앞쪽 허벅지에 힘딱준 상태에서 몸이 체간이 흔들리지 않고 머리를 이용한 운동 같이 진행하실게요. 복부 힘 주시고, 오케이. 천천히 제자리. 이 운동도 하루에 10번 이상 반복하시면서 목 기립근을 강하게 키워주시면 일자목을 개선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